지미 맥길과 HMM의 변호사 인턴 동기, 언제나 우유부단한 지미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며 배트콜 사울 세계관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사울의 반려자 킴 웩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브레이킹 배드에서 오만 원성을 다들은 암덩어리 스카일러와는 다르게 최고의 조력자로 묘사가 됐었죠. 아시다시피 브레이킹 배드 이전의 시점을 다루고 있는 프리퀄 작품이다 보니 오리지널 작품에서 등장하지 않은 인물들은 대부분 안타깝게 사망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킴 웩슬러 역시 브레이킹 배드 내에서 단 한 번의 언급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불행한 운명에 처해지거나 혹은 사망한 것으로 많은 팬들이 추측을 하고 있었죠. 카르텔의 보스 랄로 살라만카의 대면 이후 지미를 위하여 온갖 기지를 발휘해가며 위험을 무릅썼으며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이자 변호사인 이 둘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에피소드를 통하여 지미가 어떻게 완전한 사울로 변화가 되었는지 잘 그려낸 장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알라이트 But Jimmy, Jimmy. I have had the time of my life with you. But we are bad for everyone around us. Other people suffer because of us. Apart, we're okay, but together, we're poison. And then, we'd break up. And I didn't want that. Because I was having too much fun. Screw the FCC. I'll go to the mat with those pencil pushers. Oh. Get all that? Call the bank, cancel the check, call the station manager, tell them to crank it up, or I'll see them in court. Got it. '배터콜 사울'은 넷플릭스보다 AMC에서 먼저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 공개 시점보다 먼저 시청이 가능하죠. 이 이후 에피소드에서는 우리 브레이킹 배드의 분홍이 형이 카메오로 나오게 되어 킴과 대화하는 장면과 Hey yo, hey, bump one of those. Thanks. Mm. 공개 수배가 떨어진 지미의 관련 뉴스를 접한 킴이 그의 안부를 물어보며 자살하고 종용을 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지미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결국 그녀 역시 브레이킹 배드, 배터콜 사울을 관통하는 주제인 인과응보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